안녕하십니까, 리무씨입니다. 최근 노트북 시장에서는요 미친 할인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저도 매번 소개해드릴 때마다 야 이러다가 노트북 업계 많은 거 아닌가? 도대체 뭐가 남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런 식으로 댓글 달아주시면서 야 이거 유통업계가 망했나? 어떻게 이런 가격이 나오지? 라고 놀라시더라고요. 그렇게 이런 특가들을 바탕으로 지난 한 달 동안 제 채널을 통해서 판매된 노트북 양이 무려 천여 대가 넘는데요. 그럼 지난 한 달 동안 어떤 노트북이 가장 많이 팔렸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유료 광고 포함 표시 보셨죠? 제가 광고를 따로 받은 건 아니고요.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쿠팡 링크로 구매하실 경우 제가 소정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혹시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 링크로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5월 판매량 탑5입니다. 이 제품 빠질 수가 없죠. 레노버 V15 G3 모델입니다. 가격 469,000원이고요. CPU 라이젠 5 5U, SSD 256GB, 램 8GB, 무게 1.7kg입니다. 노트북 구매 예산이 50만원 이하라면 그냥 고민 걱정 없이 이 제품 사시면 됩니다. 특히 카드 할인으로 40만원 초중반대로 풀렸다? 이 링크 타고 들어갔는데 40만원 초반대 딱 가격 나와있다? 그럼 그냥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저렴하다고 성능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라이젠 5 5625U 가 들어가서요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이런 문서 제거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고요. 이 내장 그래픽만으로도 롤, 메이플, 스타크래프트 같은 가벼운 캐주얼 게임들 충분히 돌리고도 남습니다. 화면은 15.6인치로 큰 편인데요. 사무작업이나 영상 시청 어떤 걸 하든지 크게 문제 없이 쾌적하게 널찍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다른 40만원대 제품들은 화면 밝기가 한 250니트 정도로 제한된 경우가 많은데 얘는 300니트로 밝습니다. 제가 최근에요 MSI 모던 15 정말 가성비 좋게 나온 모델이죠. 40만원 초반대로 구매했습니다. 얘도 원래는 50만원대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화면 밝기가 250니트라서 이게 계속 쓰다 보면 눈이 조금 침침하고 눈이 피로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보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무려 300니트. 그럼 사무실에 쓰든 독서실에 쓰든 카페에 쓰든 어디에서도 크게 장소에 구애치 않고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무게는 1.7kg. 솔직히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그렇게 가벼운 것도 아닌 적당한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노트북을 주로 백팩에 들고 다니신다면 딱히 무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스마트폰 충전기나 보조 배터리 충전 가능한 PD 충전까지 지원하다 보니까 거추장스러운 충전기는 집에 두고 다녀도 된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 탑4입니다. LG 울트라 PC 엣지 16인치 모델입니다. 가격 95만 5천원이고요. CPU 라이젠 5 5U, SSD 256GB, 램 16GB, 무게 1.4kg, OS 윈도우 11 포함입니다. LG전자 엣지는요 제가 판매량 랭킹에서 단 한 번도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제품이에요. 진짜 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 안 팔리지? 왜냐면 이 제품 보시면 기본 윈도우 탑재되어 있고요, 무게 1.47kg 가볍고요, LG라서 에이스 좋고 성능도 좋고. 근데 왜 안 팔릴까? 그동안 가격이 조금 나빴습니다. 100만원 초반대, 110만원, 120만원대까지 갔었거든요. 아니야, 그 돈이면 아무리 가성비 좋다 해도 이 정도면 아이 차라리 돈 더 주고 그램을 사지 누가 엣지를 삽니까? 그런데 이게 웬걸? 지난 한 달 동안 가격이 90만원대 떨어졌어요. 평상시 팔리던 가격보다 한 2, 30만원 가격의 할인이 들어가면서 판매량이 수직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CPU는요 앞서 소개해드린 레노버 V15 G3와 동일한 라이젠 5 5U인데요 이 정도면 일반적인 캐주얼 게임이나 사무용도로 쓰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V15이 아쉬웠던 거 램이 8기가였죠. 램 많이 잡아먹는 포토샵이나 프리미어 프로 같은 거 쉽지 않았는데 이제 이 엣지 같은 경우는 램이 16기가 그 두 배로 늘어나게 되면서 램을 많이 찾아낸 포토샵, 일러스트, 이미지 편집 충분히 가능하고요. 프리미어 프로로 영상 편집해서 유튜브 영상 올리는 용도로도 활용하기 좋습니다. 한마디로 한 번에 여러 작업을 하는 멀티태스킹 환경에서 V15보다 훨씬 더 우위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리고요 디스플레이도 정말 좋은데요. 16인치 큰 화면. 일단은 14인치, 15인치도 차이 큰데 15인치, 16인치 훨씬 차이 큽니다. 얘는 16인치 엄청나게 큰 화면에 그냥 FHD 아니죠. FHD보다 두 배 더 밝은 더 디테일한 WQXG의 고해상도로 가지고 있고 화면 밝기도 무려 350니트. 앞서 소개해드린 V15보다 훨씬 더 밝은 화면을 가지고 있어요. 야외 사용이 잦은 분들, 특히 이동이 많은 학생분들께 추천드린 제품이에요. 그런데 이런 장점들보다도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 딱 하나 뽑아라 라고 한다면 무게를 뽑고 싶습니다. 이 제품 무게 일단 화면이 16인치 엄청 크죠. 이때부터 걱정이 됩니다. 아, 16인치 화면 큰 거 좋지. 근데 무겁잖아. 보통 이 정도면 진짜 가벼워 1.6kg? 아유 2.8kg 고맙지. 1.9kg? 아유 어떡해 이러는데 이 제품은 고작 1.47kg밖에 안 됩니다. 아니 이 정도면요 15인치형에서도 나오기 어려운 무게거든요. 거의 14인치 정도 작아줘야 되는데 역시 LG가 이 그램에서 넣어주던 경량화 노하우를 이 제품에도 그대로 넣어주면서 그램보다도 훨씬 합리적인 가격에 그램에 버금갈 만한 엄청나게 가벼움을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엣지다 라는 거. 게다가 배터리 용량도 일반 사무용 노트북의 두 배에 가까운 무려 72W로 하루 10시간 이상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요. 게다가 대박입니다. PD 충전까지 지원하면서 진짜 아무 걱정 없죠. 물론 이런 모든 상품성과 가벼움, 성능을 가진 제품이
그램이라는 게 있지만 사실 그램 좀 비싸긴 합니다. 지금 2022년도에 나온 거 좀 저렴한 거 구하면 139만원 140만원대인데 이 엣지는 무려 95만 5천원. 그램보다 상품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지만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성능이면 성능, 디스플레이면 디스플레이, 무게하면 무게, 심지어 윈도우까지 포함이다. 이건 판매순위 탑4를 찍을 수밖에 없겠죠. 아마 요 가격이 유지된다면 다음 달엔 탑3, 탑2, 탑1까지 갈지도 모르겠어요. 자, 다음 탑3 모델입니다. 에이스 젠북 14인치 OLED 모델입니다. 젠북 OLED 라인업은요, 에이스의 고급 사무용 노트북인 젠북의 화면 색감은 물론이고 밝기까지 밝은 OLED 패널이 들어간 초고급형 모델이랄 수 있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상품성이 좋고 너무 가격이 좋아서 지금 품절됐습니다. 일단 여기 아래 링크 넣어둘 건데요, 링크 한번 확인해보시고 재고 있다 바로 사세요. 정말 추천드린 제품입니다. 일단 이 제품 성능이 너무 좋아서요, 사무작업 충분히 가능하고요, 포토샵, 프리미어 이런 좀 디자인 작업, 영상 작업, 그리고 들고 다니면서 캐주얼 게임 하실 분들, 좀 나는 삼성 LG 같은 뻔한 제품보다는 좀 특별한 제품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구매하셨던 제품이에요. 진짜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최근에 110만원대 120만원대에 판매되던 제품들이 한 85만원 정도로 무려 30만원 정도 할인이 들어가서 한 하루 이틀 만에 100대 이상 많이 팔려버린, 정말 역대급 할인이 들어갔던 제품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쿠팡은 원래 이 제조사들로부터 최소 10에서 20% 이상 더 싸게 들여옵니다. 그게 가능한 건 쿠팡이 워낙 대량으로 팔아주다 보니까 이 제조사 입장에서도 조금 마진을 적게 먹더라도 많은 양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인을 넣어줘요. 그럼 쿠팡이 이거를 그대로 자기가 먹고 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재고랑 온라인 최저가를 확인하면서 이 제품 좀 재고가 많은데 근데 수요도 좀 있겠는걸 싶은 것들은 이 쿠팡 봇이 알아서 카드 할인, 쿠팡 할인 이런 거를 막 넣어주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30만원 이상의 할인이 들어가곤 합니다. 그래서 특가로 뜨고 제가 그런 걸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은 제가 바로 영상으로 찍어 올리면 좋지만 영상을 제작하는 시간이 걸리니까 빨리빨리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제 커뮤니티를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 역시 커뮤니티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너무 가성비 좋다 보니까 순식간에 다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서 비슷한 포지션의 제품을 찾고 계신다면 에이수스의 초경량 라인업인 로그 플로우 Z13을 봐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제품 가격 138,000원이고요 CPU 인텔 i5-1250H, SSD 512GB, RAM 16GB, GPU Iris X 내장 그래픽, 무게 고작 1.12kg, 정말 대박입니다. 윈도우 11 포함하고 밝기 무려 500니트, PD 충전 지원하고요, 그리고 터치스크린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노트북 중에서 가장 가벼운 제품인데요, 무게 1.12kg? 너무너무 가볍죠? 헬스장에 가면 저 구석에 그 먼지 쌓여있는 그 핑크색 아령 아시죠? 그 정도 무게입니다. 근데 이 제품은 좀 어이가 없는 게요, 이 제품은 오늘 원래 리스트에 없었지만 그냥 젠북의 대타로 나왔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중에 가장 스펙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CPU 뒤에 U가 붙으면 저전력 CPU고요, H가 붙으면 고성능 CPU입니다. 이 제품은 네, H가 붙어있죠. 일반 U CPU에 거의 50% 70% 이상 더 성능이 좋은 정말 고성능 CPU인데요, 이 정도면은 문서 작업, 포토샵, 영상 편집 아무 문제 없죠. 빠릿빠릿하게 할 수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인텔 제품에 들어가는 Iris X라는 내장 그래픽 중에서도 정말 좋은 내장 그래픽이 들어가서 롤, 메이플, 피파 같은 캐주얼 게임 돌 때 풀 옵션으로 돌려도 아무 문제 없이 렉 없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13.4인치, 솔직히 좀 작은 편이긴 해요. 근데 휴대성이 그만큼 극화된다는 거, 게다가 WXG의 해상도에 무려 터치스크린 지원해서 태블릿처럼 조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별도의 터치펜으로 필기를 하거나 그림으로 그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노트북에 이렇게 화면 터치해서 이게 뭐냐, 자, 이 제품 특징이 나옵니다. 노트북에서 키보드를 딱 대는 순간 바로 태블릿이 되는 그런 2인원 PC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노트북으로 사용하다가 뭐 집에 온다 그럼 집에서는 썬더볼트 케이블로 모니터랑 연결해서 데스크탑을 쓸 수도 있고요, 고성능 윈도우 태블릿을 쓸 수 있고 정말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노트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512GB라는 넉넉한 SSD 용량과 윈도우 11 포함 뭐 이런 정말 좋은 매력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Iris Xe 요게 조금 아쉽다면은 여기 한 단계 더 뛰어난 i7 CPU가 들어가고 RTX 3050 외장 그래픽 들어간 제품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래에다가 링크 같이 넣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탑2입니다. 이 제품 언제 나오나 했어요. 삼성전자 갤럭시 북2 15.6인치 모델입니다. 가격 189,000원이고요 CPU i5-1235U, SSD 250GB, RAM 16GB, GPU Iris X 내장 그래픽, 무게 1.57kg, 윈도우 11 포함하고 한컴 오피스북까지 증정합니다. 아, 진짜 이 제품은요, 수개월 동안 판매 랭킹 1위를 오갔고요, 2023년 1분기 전체 판매량 랭킹 1위에 빛나는 갤럭시북 2입니다.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코시국의 여파로 재택근 문화, 원격 수업 등이 많아서 무게가 무거워도 가성비가 좋은 외산 노트북들이 인기가 많았었다면요, 올해부터는 휴대성도 좋고 외부 활동 시에 파손에 대한 걱정도 없는 그런
AS 걱정도 없는 국산 가성비 좋은 경량 노트북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두 부합한 노트북이 바로 이 갤럭시북 2죠. 일단 무게 1.57kg으로 휴대하기 좋은데 게다가 PD 충전까지 지원하고 있어서 이 휴대성이 더 업그레이드 되죠. 앞서 소개해드린 엣지가 더 가볍긴 하지만요, 사실 이 갤럭시북도 나쁘지 않습니다. 알루미늄 바디 속에 있어서 내구성도 좋고 가벼움도 가질 수 있는 두 장점, 내구성과 가벼움 두 개를 다 챙긴 녀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AS가 삼성이잖아요.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나거나 파손되거나 이런 걱정 없이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능까지 좋아요. 인텔 12세대 i5-135U가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16기가 램이 들어있어 일반 사무용도로 쓸 때 아무 문제 없고요. 포토샵, 일러스트, 프리미어 프로, 그리고 캐주얼 게임용도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제품이 잘 파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이렇게 삼성이라는, 그리고 스펙도 충분히 좋다는 장점도 있지만 게다가 윈도우 11을 기본으로 깔아준다는 거. 사실 삼성이나 LG 같은 제품들은요, 윈도우가 깔려있지 않는 프리드스 상태로 나온 경우가 많은데요, 이 판매자가 한 사랑씨이실 거예요. 이 판매자 같은 경우에 일단 노트북을 한번 열어서 윈도우를 직접 우리 대신 깔아주고 출고하다 보니까 우리는 정품 윈도우를 공짜로 받아 좋고 게다가 그걸 직접 설치해주니까 편하기도 편하고, 그런데 추가로 이 판매자 같은 경우에 한컴 오피스팩까지 증정하다 보니까 진짜 한국에서 한국 특화로 한국인을 위한,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을 저격한 그런 노트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런데 이 한컴 오피스팩 같은 경우에 판매자가 이벤트로 증정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제가 아래에 넣어둔 링크로 들어가셔서 실제 이 판매자가 아직까지 이벤트가 유효한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넘버원입니다. 아마 제 영상을 한번 이상 시청하신 분들은 어떤 제품인지 아실 겁니다. HP 2023 노트북입니다. 가격 579,000원이고요. CPU 라이젠 5 15300U, SSD 512GB, RAM 16GB, 무게 1.59kg이고요. 윈도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윈도우 포함된 것도 있어요. 진짜 이번 1분기에 혜성처럼 나타나서 역대급 판매량을 찍고 있는 HP 2023년 모델입니다. 사실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요, HP 노트북이 이 판매 랭킹 안에 들어갔다?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얘는 지금 나온 지 한 달,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1위를 찍었습니다. 그만큼 가성비가 역대급이라는 거 있죠. 원래 이 50만원대 노트북 시장에는요, IDFS Slim 3나 5, 그리고 가장 처음 소개됐던 V15, 그러니까 다 레노버 제품들이 꽉 잡고 야 여기 우리 나발의 아이가 하고 있었는데요, 현재는 이 HP 2023이 갑자기 등장하더니 레프트 펀치, 라이트 펀치 다 날리고 마지막 V15까지 어퍼컷 빡 날리면서 그냥 여기를 제패해버렸다, 나발이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만큼 지금 50만원대 제품에선 HP 2023이 말도 안 되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CPU 라이젠 5 56256 아니죠. 올해 나온 따끈따끈한 라이젠 5 7530U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소개해드린 그 어떤 제품보다도 가장 최신 좋은 CPU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램도 보통 가성비 제품으로 8기가 넣어주고 야 8기가 넣어준 게 어디야 그만 카카 하는데, 얘는 최신 신상 제품에도 불구하고 램도 16기가, SSD도 256기가 아니죠, 512기가. 진짜 쾌적하게 알차게 즐길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이 제품이 이 정도로 높은 판매량이 나온 이유는 따로 있어요. 바로 옵션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좋은 제품이면 사요. 근데 그 안에 선택지가 많으면 야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고민하고 나에게 딱 맞는 걸 살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제품은 라이젠 5의 윈도우가 있는 버전, 없는 버전, 라이젠 7의 윈도우가 있는 버전, 없는 버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내가 윈도우 설치하는 게 어렵다, 드라이버 잡는 거 할 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조금 돈이 더 나가더라도 윈도우가 설치된 걸 구매하시면 되고요. 아 윈도우 설치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나 윈도우 그동안 USB 있어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저렴한 가성비 좋은 프리더스 버전으로 구매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윈도우 설치 옵션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촬영일 기준으로는 재고가 소진됐어요. 그래도 한 일주일 안에는 재고가 계속 리필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지금 여러분 링크 들어가 보셨는데 윈도우 포함된 게 없다? 그럼 재입권리금 신청해주시고 며칠간 눈여겨보시다가 재고 들어오면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5월 노트북 판매량 탑5를 알아봤는데요, 진짜 계속되는 특가들 때문에 도대체 어떤 제품들이 이 순위에 치고 들어올까 가늠이 안 됩니다. 그만큼 지금 역대급 할인이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노트북 구매 아직 안 하신 분이라면 매일매일 제 영상 그리고 커뮤니티 글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비디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